네, 뉴플리 오늘 제목은요. 문재인 땡땡땡 신원식 발언 논란. 자연인 문재인 친일파 발언 고소입니다. 어제 윤석열 대통령 임기 들어서 두 번째 장관급 개각이 있었습니다. 지명된 세 명의 후보자에 대한 여야의 평가 극명하게 엇갈리고 있는데요. 전문성, 업무 수행력, 정무적 리더십으로서 국정 철학을 보다 단단히 다지면서 국민 눈높이에 맞게 현안을 챙기기 위해 단행된 적절한 인사라고 봅니다. 시대에 뒤처진 인사인데 구태 인사고 한심한 인사고 막말을 이어왔던 인사들의 구한말 인사다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네, 먼저 MB 정권 문체부 장관을 지냈던 유인촌 문화특보. 오늘 아침 종로구에 마련된 청문회 사무실에요. 자전거로 첫 출근을 해 시선을 사로잡았습니다. 몇 킬로나 타고 오셨어요? 오늘 한 20킬로? 저 성수동. 예. 그때 이 정도는 막 굉장히 아침 운동으로 딱 좋은 거리예요. 자전거가 바람이 빠지는 바람에 바람 넣고 어쩌고 하느라고 조금 늦어졌어요. 저는 모르겠어요. 제가 아직 그 내용을 자세하게 들여다보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대해서 찾고 대립적으로 간다는 거는 우리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는 불행한 일이잖아요. 예술가들에 대한 어떤 지원 정책 이런 것들을 전부 새롭게 이 정부에 맞게 아마 그렇게 한번 다시 잘 가듬어 보라는 그런 뜻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유인촌 후보자 마지막 소명이라고 생각하며 블랙리스트 없도록 정리하겠다 이렇게 포부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기자들 질문에요. 웃으면서 분위기를 풀어가는 모습 보여줬는데요. 하지만 유인촌 후보 하면 떠오르는 15년 전 이 장면이 있습니다. 사진 찍지 마. 찍지 마. 승진아 꽃차가 정말... 네, 여기에 현역 의원으로 장관 후보자에 오른 신원식 국민의힘 의원도 있습니다.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문제 처음으로 주장을 했고 고 최수근 상병 관련 발언으로 당 내에서도 비판을 받았습니다. 그 안타깝지만은 그 손잡고 가다가 이제 웅덩이가 푹 빠져서 안타까운 죽음을 하셨어요. 근데 이게 8명이나 다 처리할 만큼 어마어마한 군의 과오나 일 그겁니까? 네, 사실 신 후보자 육군 중장 출신 군 문재인 잔뼈가 굵은 인물입니다. 육사 47기 박근혜 전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 동기그룹의 선두주자이자 이 전광훈 목사와의 인연도 깊습니다. 신 의원 과거 집회와 유튜브 방송에서의 발언이 도마에 올랐습니다. 대중 집회에 나가게 되면은 좀 업되죠. 업되고 발언 수위가 올라갑니다. 그래도 현직 대통령 상대로 ***을 딴다. 악마인데 그 악마를 낳은 건 초대 악마는 노무현이다. 지금 현재 잣대로 보면은 굉장히 심한 그런 발언을 하신 것들은 뭐 거론이 될 수밖에 없죠. 뭐 부적격 사유가 되거나 말거나 그냥 임명하실 거니까 뭐 그런 상관이 없고요. 더 막장으로 가는 인사라고 저는 표현할 수밖에 없고요. 노무현 대통령을 초대 악마라고 지칭을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 재임 기간에 현직 대통령을 간첩이다라고 하고 이런 표현을 해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해야 될 것 같아요. 그걸 따는 게 시간 문제다라는 그 대통령에게 이야기했던 사람이에요. 그분이 한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상적인 사고를 가진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논란이 된 발언 여러 가지 있었습니다. 신 의원 오늘 직접 이 질문을 받았는데요. 법원의 판결과 정부의 공식 입장을 지지한다는 원론적인 답변을 내놨습니다. 군인다운 군인, 군대다운 군대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저는 구태타는 절대 있어서도 안 되고 있을 수도 없고 대한민국 현실에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과거에 했던 발언에 관련된 모든 것은 저는 어떤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확정 판결과 그리고 정부의 공식 입장을 100% 지지합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해서 하셨던 발언에 대한 입장은 그대로 그건 이제 그 구체적인 것은 그 각 개개의 발언에 대한 것은 제가 정리해서 청문회 중이나 청문회 직전이나 충분히 국민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후보자에 대한 논란 이렇게 불거지자 여당 의원들 오늘 아침 인터뷰 방송에 나와서요. 신 의원 과거 발언 논란 진화에 나섰습니다. 악마의 거래라고 저는 보는데 북러 정상회담을 이 지금 북러 정상들이 만나서 모종의 무기 거래를 했다는 것 자체는 이건 한반도의 평화를 넘어서 동북아와 인류의 평화에 굉장히 위협적이다 라는 부분이고요. 그리고 군인을 군인답게 만들 수 있는 가장 큰 책임자가 신원식 장관 후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뭐 과거의 발언에 대해서는 청문회 과정에서 본인이 충분히 소명을 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그 문재인 정부에 맞서서 이렇게 무너지는 대한민국에 대해서 싸우고 할 때 조금 센 발언은 자연인으로 할 수 있었던 부분들에 대해서까지 네. 이야기하는 것은 좀 우리가 좀 그 고려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책임 있는 자리에 가면 나름대로 균형을 좀 잡겠지요. 네, 이 자연인일 때 한 발언이라 앞으로 좀 달라질 것이다. 자연인으로 돌아가 잊혀지겠다고 했던 전직 대통령이 있었죠. 신 의원 발언으로 소환된 문재인 전 대통령, 이틀 전에 현직 장관의 국회 발언을 고소했다라는 소식 전해졌습니다. 백선엽이 24살 때 친일파라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의 부친인 문용형 그분도 그 당시에 흥남시 농업회장을 했습니다. 흥남시 농업회장은 그럼 친일파가 아니고 백선엽 친일파입니까? 이는 여기서 고소인이라는 것은 문 전 대통령이 하는 겁니다. 고소인은 단지 부친의 명예가 훼손되었다는 개인적인 분노만으로 고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허위사실이거나 말거나 마구 목소리를 높여 우리 사회를 분열시키고 적대를 조장하는 일이 정치의 세계에 너무나 많습니다. 이런 행태가 정치의 세계에서 퇴출되어야 한다고 믿기 때문입니다. 요 문단을 네, 하민경 부대변인님. 문재인 전 대통령 직접 사자 명예훼손 고소전에 나섰습니다. 이 보수 쪽에서는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 전직 대통령이 나서서 이렇게 고소전을 벌이는 건 좀 부적절하다. 이런 비판의 의견 나오고 있는데요. 사실 아까 전에도 조금 이제 자막에서 나왔는데 영상으로 나왔는데요. 네. 그 맥락이 어떤 상황에서 이제 얘기를 한 것인지를 봤다면 이게 마음대로 이제 고소를 하기는 좀 어렵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사실은 들고요. 또 이전에 뭐 박근혜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도 엄청난 그런 부분을 받았지만 뭐 네. 대통령이기 때문에 또 그런 자유로운 뭐 표현의 자유라고 해서 이제 고소나 이런 부분은 들어가지 않았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번에 문재인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그쵸 잊혀지고 싶다라는 그런 얘기를 많이 하지만 여러 가지 진짜 개입하지 않으신 부분이 없고 의견을 밝히시지 않는 부분이 없거든요. 네. 그러나 다만 그래도 부친에 대해서 또 그런 명예훼손이고 또 명예를 또 회복해야 된다는 뭐 그런 입장에서 고소하신지는 모르겠지만 네. 네. 김준 에디터님, 다른 후보자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신원식 국방부 장관 후보자요. 전직 대통령에 대해서 입에 담기 힘든 발언들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당에서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어디 있겠냐. 자연인으로서 한 발언이기 때문에 이것까지 문제 삼는 건 좀 그렇다 이런 의견이거든요. 그러니까 자연인이라는 게 저분이 아무것도 안 하던 백수였나요? 그러니까 과거에 예 네. 자유한국당 당원이었어요. 저는 저 신원식 장 의원을 보면서 장관 네. 후보자를 보면서 정말 변신의 귀재구나 이분은. 이분은 원래 바른미래당에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 유승민계로 분류가 되다가 네. 바른미래당 탈당한 다음에 이제 자유한국당으로 갔습니다. 그때 황교안 대표가 이제 장외 집회를 계속 여니까 거기에 나가가지고 살아남으려고 공천 받으려고 저렇게 센 발언을 한 거거든요. 그리고 성공했어요. 그래서 공천 받았어요. 근데 지금은 또 이제 더 이제 센 발언들 그래서 이제 홍범도 장군 흉상 이전 이분이 다 주도하고 가장 문제 제기한 거거든요. 이 사람 이분의 이런 정치 행태나 이런 걸 보면은 아무리 네. 우리가 정치인들이 말이 바뀌는 게 일상 다반사라고 하더라도 좀 금도가 있어야 된다. 뭐 전직 예를 들면 좀 뭐 극단적인 예인데 네. 뭐 박근혜 대통령 뭐 모가지를 딴다 누가 민주당 쪽에서 그렇게 했으면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상식을 그러니까 넘어서지 네. 않는 아무리 뭐 자연인이든 뭐든 상식을 넘어서면 안 된다라는 거고 더 이제 그거는 여기 정광훈 집회에서 했거든요 이게. 장외 집회가 이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보수든 진보든 거기에 나가면은 거기에 대중들의 맞는 말들을 막 아무 말이나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 12.12도 쿠데타가 아니고 유튜브에서 한 얘기지만 막 이런 얘들이 막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조금
지금 윤석열 정부의 지금 위험한 점이 지금 유튜버들한테 지금 굉장히 기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나중에 어떤 좀 후과로 돌아올지를 좀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전 대통령에 대한 발언 저희가 좀 순화해서 전해드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민경 전 부대변인님, 지금 신원식 의원 본인은요, 쿠데타 관련 발언 관련해서 해명을 했거든요. 절대 불가능하다, 법적인 판단을 신뢰하겠다 이렇게 내용을 밝혔는데 청문회장에서 과거 발언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해명을 할 거라고 전망하십니까? 글쎄요, 일단 준비를 하는 대로 이제 청문회에서 이제 답변을 하실 것 같고요. 네. 또 많은 질문이 사실 있을 거기 때문에 네, 한번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김준일 에디터님, 지금 오전에 여당 의원들이 여러 인터뷰에 나와서 이 발언에 대해 진화 작업에 나섰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 같은 경우에는 인터뷰 혹시 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앵커 진행자 질문에 대해서 해당 발언 진위 여부 아직 파악을 못했다. 하지만 어제 방영된 내용인 만큼 의견을 달라 했더니 계속 답을 뭔가 회피하는 듯한 이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여당 의원 입장에서도 이번 논란 해명하기가 조금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센 발언이죠. 그러니까 이게 사실은 방송에서도 계속 좀 반복하기가 어려울 네. 정도로 좀 센 발언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어찌됐든 그때 당시에 정치인이었습니다. 이게 자연인이라고 지금 성일종 의원이 말씀하셨지만은 정치인이었어요. 무슨 유튜버도 아니고. 그래서 아까 전에 이제 조응천 의원도 얘기했지만 어쨌든 대통령은 임명을 할 겁니다. 임명을 할 것인데 이거에 대해서 좀 진솔하게 저는 청문회장에서 좀 사과라도 하셨으면은 좀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청문회 준비 사무실 오늘 첫날이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진행이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뉴플리 여기까지고요. 다음 앵커 에픽 함께 보시죠.